예, 오늘 뉴스 탑10도 이 코로나 속보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방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오늘 오전 1,000명을 넘었던 확진자 수가 조금 전에 총 1,261명이 됐습니다. 31번 확진자가 나온 지 8일 만에 무려 1,200여 명이 급등한 건데요. 이 코로나19의 또 다른 국면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2월 26일 전일 대비하여 253명이 추가되어 1,146명이 확진되었습니다. 16,734건이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가 677명으로 가장 많고요. 경북이 268명입니다. 예, 확진자 수 그래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자 12명, 확진자 1,200명을 넘었습니다. 이도훈 의원님, 네. 그래프로 정확히 짚어보면 이 8일 전에 31번 환자가 신천지교회 연관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급격히 이렇게 1,000명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거라는 그 예상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그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른바 팬데믹 대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일단 우려가 되고 오늘 오전 그 10시 기준으로 169명이 늘어서 1,261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또 오후 발표에서 더 284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그 많은 숫자가 확진이 됐고 여전히 대구와 경북이 일단 그 숫자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울에도 점점 확진자가 늘어서 수도 서울이 그 약간 사회적 감염, 그 지역사회 감염이 되는 거 아니니까 우려도 있고 서울 시민들에게 점점 그 코로나 공포가 점점 실생활에 와닿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고 특히 오늘은 예. 우리 군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에서도 그 확진자가 나왔고 특히 그 우리 에너지 기반 시설인 원전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반적인 기반 시설에까지 코로나 공포가 옮겨가는 거 아닌지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정 교수님, 저 네. 화면 더 보실게요. 네. 벌써 이 급격하게 그래프가 가파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물론 뭐 1,200명 선까지 넘었습니다만 대구 경북 지역의 이 의심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가파를 수 있겠지만 조금 이번 주가 고비긴 하나 다소 진정세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 좀 진정 국면으로 좀 조기에 진입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희망 어린 좀 기대도 해봤는데 예. 신천지 교회 사람들의 그 이동도 상당히 많을 뿐더러 또 그분들이 스스로 자기 어떤 저 노출 경력을 또 당국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것들 예.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접촉이 일어나는 부분들 그런 분들이 결국은 이 환자 증가에 한 영향이 아닌가 저런 이유가 바로 그 이 대구 지역 물론이고 또 인접한 다른 지역에서 추가적인 집단 발병 양상을 초래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 교수님 예상보다 훨씬 더 신천지 교인을 포함한 광범위한 동선이 네. 예상보다 더 그래프를 가파라지게 만들었더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확진자가 1,261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12번째 사망자도 있었습니다. 73살 남성인데요. 신천지 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관련하여 7번째 사망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대남병원에서 오랜 기간 입원하셨고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서 엄격하게 중증도 분류를 해서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그런 병원으로 이렇게 옮겨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하게끔 산소 마스크 치료나 아니면은 발열이 38.5도 이상 있어서 중증으로 분류하는 분들은 현재 13분 인공호흡기 기관 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고 위중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분들이 오늘 현재 5분 있으십니다. 오늘 12번째 사망자도 있었고요. 하정대 국장 여기 질본의 얘기는 산소 마스크 치료하는 중증 환자가 13명이다. 지금 뭐 총도 대남병원 절반 이상의 사망자를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중증 환자 수도 계속해서 저희가 눈으로 봐도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청도 대남병원 같은 경우는 전체 200여 명의 그 직원들 중에서 무려 114명의 확진 환자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거기에 정신병동에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 장기간 입원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 이렇게 중증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25명이 상당히 위중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병원으로 지금 옮긴 상태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확진 환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대구 전체에서 병상에서 이미 수용할 수 있는 환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은 지금 옮겨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부터 새롭게 알려진 얘기를 하나하나 더 해볼 텐데요. 이 코로나의 기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집단시설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한복판 을지로에 있는 SKT 본사, 그리고 한국수자락 연구원, 그리고 칠곡에 있는 주한미군기지까지 멈춰 섰습니다. 지자체가 신속히 집단시설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혜철 변호사님, 저희가 오늘 조금 더 집중해서 짚어볼 부분이 바로 집단시설인데, 먼저 SK텔레콤 을지로 본사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지금 본사 폐쇄에 들어갔단 말이죠? 네, 을지로에 있는 건물입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다음 달 1일까지 전 직원에 대해서 재택근무를 권장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직원 한 사람이 확진 판정, 1차 양성 판정이 나오게 되면서요. 본사 건물을 3일간 폐쇄하게 되었고요. 문제는 재택근무 기간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직원과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들에게는 이미 내부적으로 다음 달 8일까지 재택근무를 늘리겠다. 이런 공지가 나와 있는 바 아마 SK텔레콤 전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 부분 재택근무 기간이 길어지면서 일정한 업무 공백도 우려가 되고요. 한수원 같은 경우도 본사가 폐쇄가 됐는데 예. 경주 본사에 있는 직원 한 명, 그리고 이 월성 원자력본부의 직원 한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경주 본사도 문제지만 원자력발전소에 확진자가 있었다는 거 상당히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발전소 확진자 같은 경우는 이 출입관리시설에만 있었고 발전소 내부로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60여 명 정도가 자가격리된 상태이고 출입발전소를 폐쇄하고 다른 통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대중시설뿐만이 아니라 통신이나 원자력 같은 경우는 국가주요시설 아니겠습니까? 국가주요시설로 코로나19가 퍼지게 됐을 때 우리 사회의 혼란이 더욱더 크게 번지는 것은 아닌가, 점점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정 교수님, 이런 네. 것 같아요. 그 건물 3일간 폐쇄, SKT 본사, 그리고 직원 100여 명 자가격리한 한수원, 네. 미군 최초로 감염된 칠곡 주한미군기지, 이렇게 네. 집단시설까지 전체로 감염이 되면 점점 옥죄어 온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정도면 방법은 있는 건지, 사실상 글쎄 유행 조짐이 본격화된 건 아닌지 좀 걱정이 앞서는데. 네, 일단 저는 그 주요 시설들에서의 확진 환자가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또 사무실 공간이 또 밀폐된 공간이고 예. 또 밀접한 그 공간 내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이 바이러스가 전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그 직장 폐쇄라든지 직원들의 자가격리 조치를 통해서 추가적인 환자 발생이 있는 점지를 살펴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개인 방역도 방역이지만 이 정도로 집단시설이 감염이 됐으면 이 방역 체제도 조금 이 각 기업마다도 좀 변화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이 정도의 생각까지 들어서요. 네. 그래서 일단 대부분의 직장들은 지금 저 발열 장치가 지금 다 그 입구에다 장치가 돼 있고요. 또 출입구도 다 한쪽으로만 출입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도 사무실 내에서 뭐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이런 감염자들이 타인에게 비말을 전파하는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저 이 국가 기관 산업망에 있는 그런 저 직원들은 그 절대로 그 이 노출된 그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문가 입장에서 전 질병관리본부장 입장에서는 정 교수님 보셨을 때는 그냥 지금은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는 것도 지금 시점에는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굵직한 집단시설까지 폐쇄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특히 서울의 확산 양상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만 곧 50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곧 50명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은 지금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전국 지도를 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도훈 의원님. 네, 네. 지금 사실
코로나 청정 지역을 찾는 게 더 쉬울 정도로 서울도 좀 많이 확산세가 높아졌는데 지금 집회 금지는 물론이고 서울시도 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잘 보이지만 서울에 구가 전부 25개가 있는데 지금 오히려 그 감염되지 않은 구를 세어보는 게 더 그 빠르겠죠? 지금 9개 그 구에만 지금 그 감염병자 없고 나머지 구에 전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위기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가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그 가능한 환자가 6,800여 명이 이르기 때문에 예. 아마 서울시에서도 계속 그 환자가 늘어날 텐데 서울시는 일단은 그 대구에서 감염원이 많았던 그 신천지 교회 신도를 중심으로 아마 지금 이제 진단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동 동선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숫자도 늘어나고 양상도 좀 다른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까 자막에도 나갔지만 박원순 시장이 광화문 집회 말고도 효자동 이 집회까지도 좀 금지한다 이런 조치를 내놨는데요. 이렇게 박 시장이 서울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걱정했던 이유는 이 아마도 명성교회와 은평 성묘병원 때문인 것 같습니다. 먼저 8만 교인이 다니고 있는 서울 명성교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신천지 교회보다는 예배 시간이 짧고요. 예배 중에 실제로 성도들이 뭐 말을 하거나 뭐 찬양을 하거나 이런 시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하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상황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부터는 명성교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하면은 신천지 교회 화면이었고요. 이창희첩 변호사님, 부목사가 교인 다수와 접촉했다고 뭐 어제 2,000명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좀 짚어볼 건 이 명성교회 부목사의 동선이 좀 숨겨졌다. 혹시 동선을 감춘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거든요. 뭐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초 교회 측에서는 이 확진 판정을 받은 부목사가 주일, 일요일 예배에 참석했고 2천여 명 정도 성도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강동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자체 격리 이전까지 명성교회에서 일요일 예배를 포함해서 모두 8번 예배를 드렸고요. 그 기간 동안 누적된 인원으로 따지면 2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그 예배당 안에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저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예. 대형교회 부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설교보다는 이 소모임 위주로 진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가 많을 수 있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목사 A씨 같은 경우도 기간 동안 수차례 가정 방문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네. 가정에 방문하게 되면 밀접한 거리에서 보통 식사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소모임 형태로 서로 간의 대화도 많이 오가기 때문에 일반 교회 예배당에서의 예배보다 바이러스가 전파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네. 이 밀접 전파자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강동구에서 정말 능동적인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종대 국장, 지금 제가 서울 강동구에 있는 명성교회의 이 감염 현실화 얘기도 해봤다면 또 하나 서울시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은평 성모병원이거든요. 어제 서울에 사시는 분들 다 이 알림 문자 받으셨을 거예요. 은평 성모병원 2월 초에 다녀간 분들은 빨리 1339에 전화해서 알려달라. 하종대 국장,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병원 내 감염 우려 때문에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제 병원하고 그다음에 뭐 교도소 아니면 군인, 이렇게 교회, 이런 식으로 다중 접촉자들이 많이 있는 자리에서 감염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 자리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그냥 일반인하고 달리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접촉자에서 자가 격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거든요. 예.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도 지금 은평구에 살다 보니까 똑같이 은평 성모병원을 이용한 사람들은 다 이게 연락이 갔다는 거예요. 맞아요. 혹시 지금 발열이 있으면 확진해보고 아니더라도 자가격리에 좀 있어달라 이렇게 얘기가 왔다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서울에서도 지금 나오면서 대구 그다음에 뭐 칠곡 이런 데에서 서울에서 나오면서 지금 서울 자체도 지금 상당히 지금 긴장 상태에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집단시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SKT와 한수원 본사 그리고 이번에는 명성교회와 이렇게 은평 성모병원까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통해서 집단 감염, 지역사회 감염이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자, 조금 전에 속보 하나가 들어왔는데 관련 소식 만나볼까요? 아하, 천주교가 모든 교구의 미사를 중단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236년 역사상 최초 일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종교시설도 미사를 중단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하나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는 이렇게 지역, 직업군을 가리지 않고 일상을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단 관련해서 성지순례단과 동일한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무원 한 명이 확진되어 현재까지 31명이 성지순례단 관련 사례로 확인되었습니다. 정 교수님, 여기 부분이에요. 저 부목사 얘기도 했고 청성교도소 뒤늦게 신천지라고 밝힌 교도관 얘기도 했지만 특히 대한항공 국제선 승무원이요. 제가 그냥 아주 짧은 지식이지만 기내에서는 그렇게 비말 감염이 멸균 작용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 부분의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승객들이 그 좌석에 앉아 있는 경우에는 그 공기의 흐름 때문에 비말이 타인에게 옆 사람한테는 전달이 안 되는데 그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승무원이 그 승객과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제공한다든지 음료를 제공한다든지 그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사람이 승무원에게 비말을 전달할 수 있고 그 비말에 있는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의심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아마도 안동의 그 저 성지순례단들은 국내에서 감염이 된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저 국제선 승무원과의 접촉에서 비말이 전파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기내라고 안심할 수 없는 거네요. 일단 그 승객이 감염이 돼 있는 경우에 승무원의 입장에서는 승객과 밀접한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승무원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조금만 정리하자면 집단시설 말고도 이렇게 글쎄요. 그 집단시설에서 어떤 사람과 접촉이 많은 직업군까지 이렇게 퍼지면 네. 글쎄 뭐 저희가 공포감을 조성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좀 우려 수준까지는 좀 임계점에 이르렀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방 방법으로 반드시 그 다중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마스크를 착용을 해서 그렇죠. 본인의 어떤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부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대구 경북 확진자 수만 1,000명을 넘었습니다. 대구 경북만요. 대구 상황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지정 음압 병실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 677명 중에서 368명은 입원 조치되었고 나머지 309명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격리 입원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의료진 부족, 병상 부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장현치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대구 지역에 지금 이 의료진이 부족한 겁니까? 지금 우선 대구시에 따르면 전체 확진자 677명 중에서 368명 같은 경우는 대구의 각 병원에 입원이 또 추가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진 판정을 받은 309명은 현재 음압 격리 병동이 모자라기 때문에 입원을 못하고 자가 격리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대구시 자체적으로 병의 어떤 중증도 기준을 나누어서 중증 환자부터 입원시킨다고 하고 경증 환자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입원시키겠다고 하지만 지금 병동이 상당히 모자라는 전문가들이 초반부터 경고했던 그런 상황이 현실화가 되었고요. 뒤늦게 의협이나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대구 시내 병원 두 곳을 지정병원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곳의 병상이 500병동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확진자가 대구에서 더 늘어나게 됐을 경우 병동이 부족해서 이 경증 단계에서 초기에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코로나19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한의 상황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 당국에서 대구뿐만 아니라 인접한 지역의 거점 병원들을 조속하게 더 지적해서 병동을 하루빨리 더 많이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에 뛰어들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세균 총리가 직접 대구에 내려가서 컨트롤타워 총괄 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음압시설이 부족한 이 상황을 빨리 재빠르게 좀 타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